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언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크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이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고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사실들은 한국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차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에서 똑같은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 학생들도 폭력과 그런 어떤 차별과 이런 왕따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인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접근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요. 다만 최선의 방책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내느냐.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다문화 단어가 침몰해요. 이 다문화 단어가 없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찾아져 있어요. 합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마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다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우리 아들 친구들이 많이 친구만 으로 만들어서 이토록 그에도 한국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한국 사람이 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거든 외국 살거든 자편 없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거 바라요. 사람들은 내게 말해주죠. 번을 넘어져도 일어서 라고 But it's not too late. 엄마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네 그런 그렇지 to finally stand up and stand.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시작 없이 네 자기가 꿈 자기가 꾸는 꿈을 다 이뤄질 수 있게 내 자신을 찾을 거야.